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회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찬송가를 교회에서 반주하고 싶은데 삽으로 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손은 멜로디만 쳤고요. 왼손은 간단한 코드를 이용해서 반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 주소를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를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곡 공부 시작할 텐데요. 먼저 코드부터 익히겠습니다. 세 개의 코드가 나오죠. G 코드부터 보면요. 피아노 가운데 도를 먼저 찾으시고요. 도, 시, 라, 솔을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그리고 한 옥타브 밑에 있는 솔을 같이 칩니다. 자, 솔과 솔 옥타브 4분의 3박자 곡 3번씩 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D가 나오면요. 솔보다 한 음 위에 있는 라를 치고요. 레를 4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레하고 라 같이. 그 다음에 C 코드 나오면요. 솔과 도를 같이 칩니다. 자, 세 개의 코드를 한 개씩 익히시고, 잘 되면은 세 개의 코드를 연결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G 코드, D 코드, C 코드. 코드 잡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멜로디랑 같이 하겠습니다. 자, 멜로디를 보겠는데요. 가운데 도를 찾으시고요. 도레 미파 솔. 자, 솔을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솔라시시도시 라.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솔라시시도시 라. 두 마디씩 할 테니까 두 마디 멜로디만 잘될 때까지 연습합니다. 자, 멜로디 잘 되시면은 왼손 코드도 익혀봅니다. 처음에 G 코드가 나왔죠. 솔과 솔 옥타브 치기로 했었죠. 오른손 한번 칠때 왼손도 같이 한 번씩 쳐주면 됩니다. 솔과 솔을. 다음에 두 번째 마디 D 코드 나왔죠. 라 볼래 같이. 자, 코드를 연습만 해보세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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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 치겠습니다. 오른손 한번칠때 왼손도 같이 한 번씩만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오른손 솔, 왼손 G 코드, 솔, 라, 시, 도, 시, 라칠때 D 코드.
오른손 한번칠때 왼손도 같이만 쳐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잘 되시는 분들 예수 인도했으니 하겠습니다. 파를 치는데 2번 손가락으로 치는데요. 파 검정건반을 치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면은 파 자리에 올림표가 한 개가 있습니다. 파칠 때는 검정건반을 치세요. 이 뜻입니다. 파 검정건반 2번으로 치고 1번으로 솔, 라, 그 다음에 도, 시, 라, 솔. 파, 솔, 라, 도, 시, 라, 솔. 손가락 번호 주의해서 연습해 보세요. 자, 왼손은 D 코드입니다. D 코드. 오른손 한번칠때 왼손도 같이 한 번씩 친다고 했죠? 자, 네 번째 마디 G 코드. 세 번째 마디 위에 코드가 적혀져 있지 않은데요. 코드가 적혀져 있지 않은 마디는 앞에 마디와 똑같은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손 치겠습니다. 파샵 치면서 D 코드. 오른손 한번칠때 왼손도 같이 한 번씩 친다고 했죠? 파, 솔, 라, 도, 시, 라, 솔 치면서 G 코드. 자, 네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네 번째 마디까지 한번 연결해 보세요. 다음에 주에 전에 모여서 소리죠.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하고 똑같습니다. 솔라시, 시도시라. 똑같죠? 첫 번째, 두 번째 마디하고. 왼손도 똑같습니다. G 코드. D 코드.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양손 치겠습니다. 솔 치면서 G 코드. 라 치면서 D 코드. 그 다음에 감사 찬송합니다. 오른손으로 레를 5번으로 칩니다. 레, 도, 솔, 시죠, 시. 레, 도, 시, 솔. 그 다음에 파를 3번 손가락으로 파 검정건반. 그 다음에 2번으로 미, 1번으로 레. 자, 여기가 손가락 번호도 좀 어렵고, 파 검정건반 치는 것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레, 도, 시, 솔, 파 검정건반. 미, 레. 손가락 번호하고 파 검정건반 치는 거 주의해서 연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 감사는 D 코드죠. 감사는 D 코드 두 번. 일곱 번째 들어와서 찬송은 G 코드입니다. 두 번. 그 다음에 합은 D 코드 한 박자. 그 다음에 미는, 니는 A 코드 한 박자. 그 다음에 다. 여덟 번째 마디 다는 D 코드 두 박자. 자, 요렇게 코드가
한 박자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손도 한 박자씩만 쳐주면 됩니다.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코드가 자꾸 바뀌어서. 감사 찬송합니다. D 코드 감사 G D A D 감사 찬송합니다. 처음에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빨리 하세요. 처음엔 천천히 감사 찬송합니다. 처음엔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원래 이 박자대로 쳐봅니다. 양손 치겠습니다. 레 치면서 D 코드, 레도, 시 치면서 G 코드, 시, 솔, 파, 검정 건반 3번 치면서 D 코드, 미 치면서 A 코드, 레 치면서 D 코드. 처음엔 이렇게 치시다가 잘 되면은 연결해 보세요. 잘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회전에 모여서부터 네 마디를 연결하는 연습하겠습니다. 주회전에 모여서. 첫 번째 마디까지 했는데요.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보세요. 유튜브 강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